할리우드 나가자고 막 이렇게 바람을 집을 그러는 거는 서로 간에 약속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. 아, 저 같은 스타일이 할리우드에서 먹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 같은 동양적인 마스크와 늘씬하고 키가 크고 서구적인 몸매 이런 게 또 할리우드에서 원하는 아시아 배우상이 아닌가. 할리우드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다 네. 캐릭터. 근데 본인이 뻔뻔해지고 싶긴 한데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요. 끝까지 못 밀어. 이게 아니고 이거 영어가 됩니까? 영어는 Do you have another size? 뭐 이런 How much? Can I look? 뭐 other design? 뭐 귀에 쑥쑥 들어온다. 어머나 other design? 네, the other design. 뭐 이런 옷 관련이네요. 쇼핑 관련. 쇼핑 관련. 근데 아니 그럼 뭘 믿고 그 대표직을 맡기고 매니저와 함께 가는 겁니까? 사실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같이 해오고 있는 네, 분이에요. 앞으로도 힘들고 또 좋은 시절도 다 겪으실 분이고.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정말 펑펑 우셨어요. 왜 그렇죠? 결혼식에 와서. 아우 정말 잘 키워놨더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결혼을 하면 억울하죠. 이 다음 행보는 아무래도 캐스팅이나 이런 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. 그렇죠. 그래서 피로연 끝나고 저희 남동생을 붙들고 울었어요? 정말 통곡을 하셨대요. 남의 결혼을 다 키워놨는데 네. 이게 뭐야. 아니 저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지금 그렇죠. 한몫 잡아야 되는데 아니 수학을 많이 했는데 좀 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니까 뭐 광고다 드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결혼하시게 되면 어떤 역할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 네. 보증관념이 좀 있잖아요. 실제로 아마... 제가 광고를 결혼하기 직전에 네. 그 네다섯 개는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 하나도 없었어요. 이야. 정말 모든 게 동시에 탁 떨어지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네. 죄송합니다만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길래 대표님이 이렇게 아쉬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기본적으로 7대 3. 보통 7대 3이에요. 아, 7대 3입니다. 네네. 저희는 이렇게 서로 네.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.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. 이러면서 네. 오히려 사실 네. 배우들이 돈을 그래도 벌면은 많이 더 벌거든요. 회사에 네. 비해서. 근데 그렇죠. 저는 혼자만 진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매니저 저랑 함께한 오래 한 사람들도 네네. 정말 올해 내년 안에는 나이도 이제 홍기도 너무 찼고 제가 조금 더 벌면은 결혼할 수 있게 아파트 자금을 좀 해주고 싶은 네네. 생각이 있어요. 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네. 아, 그냥 평생 그래도 저 평생 배우 생활을 할 건데 평생 같이 할 믿음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. 서진상은 패션 테러리스트. 결혼도 먼저 하죠. 인간 승리죠, 인간 승리. 겨라! 이분은 누구세요? 아니, 누구?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? 아까 그. 몽이. 네, 네 몽이. 네. 그러면 망토하고 있을 때하고는 네.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네, 네. 좀 러블리해졌죠? 예. 네, 죄송한데, 그런 건 저희들이 해드릴게요. 본인이 네.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. 아, 빨리빨리 안 해, 성격이 급해가지고.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. 좀 러블리해졌으면 우리 저 성윤이 씨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, 좀? 네. 좀 저랑 겹치는데요, 러블리해지셨나요? 아, 미리미리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지. 네. 옷 갈아입을 때. 네. 여배우들끼리 예민한 거 알잖아요. 아니. 잠시만요, 옷 좀 갈아입고. 그게 아니고. 잠시만요. 저 지금. 제가 그 저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아, 살을 걸더라고요. 코디하고 다 붙어가지고. 네. 네. 머리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지적했잖아요. 네. 바람을 꽂잖아요. 혜선아, 언니 여기 컨실러 좀 잠시만요, 메이크업 좀 시켜주세요. 잠시만요. 야,
비긴 한 400개를 먹겠다. 400개. 언니 여기 큰일 나. 묶어 풀었다. 묶어 풀었다. 기세는 보니까 서울 다시 올라갈 기세더라고. 샵 갔다 올려고.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? 어때요 지금? 괜찮아요. 뭐 아직까진 괜찮아요. 아직까진 괜찮아요. 사실 여배우의 전성시대가